안녕하세요. 저희 텃밭에 루꼴라가 살고 있는데요. 올 봄에 모종가게에 들렀을 때그 모종가게에서 팔려나가지 못하고 꽃이 피어버려가지고 제가 그냥 덤으로 얻어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텃밭에 한쪽에 심어 두었었는데, 그때도 꽃이 피었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꽃이 피었다가 질줄 알았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 긴 장마 기간에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어느 한 줄기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시드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 또 줄기가 나면서 이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심었던 요 자리인데 이렇게 뻗어가면서 그 옆으로 이렇게 새순이 또 나고 주변으로 또 뻗어가서 이렇게 또 새순이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하면서 지금 봄부터 아직 가을이 되기까지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까지 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가 아쉬워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곳은 봄부터 해서 잎을 계속 수확해서 먹었던 울릉도 취나물 부지깽이가 있는 곳인데요. 중간중간 계속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좀 잘랐어요. 그랬더니 줄기를 자른 곳은 이렇게 다시 새순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잎이 부드러워서 또 나중에 잎을 뜯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줄기를 자르지 않고 두었던 것은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부지깽이 꽃, 울릉도 취나물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모종으로 작년에 2년생이었던가? 아니, 바로 그 1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내 모종을 작년에 심어서 저희 텃밭이 있는 곳, 그늘진 곳에 심었더니 1년을 넘기고 2년째가 되었을 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도 취나물이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모종으로 사서 심었던 자리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울릉도 취나물만 심었었는데, 그, 같은 무리 속에 옆을 보는데, 요한 친구만 유난히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해서 이 친구가 과연 울릉도 취나물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식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잎모양도 보면은 좀 울릉도 취나물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아마 씨가 그 모종판에 지금 다른 씨가 섞여서 나왔는지 그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종으로만 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이파리로 먹을 때 같이 먹었었는데 상관없겠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울릉도 치나물 꽃들도 예쁘게 피어나서 가을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